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의 주전 겸 서포터를 맡고 있는 조커 조재엽이라고 합니다. 상위권 싸움에서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기에 대해서 다른 경기보다 더 뜻깊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 세트를 제외하고 1, 3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이 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세트를 오히려 MVP를 받게 된것 같고, 기여 수치를 따지면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 중에. 아무래도 서포터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진짜 막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딜러가 그 상황을 잘 이용해 줘야 되고, 이제 딜도 잘 해줘야 돼서, 저는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30%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초반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하면 라인 압박을 할수 있게 팀 정글러나 미드한테 이제 시야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콜하는 편이고요. 중후반에는 저희가 이제 미드 샀을 때 상대팀이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 줄수 있는지, 그리고 미드 타워를 깰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초점을 맞추고요. 중후반에는 이제 시야적으로 이제 유리해졌을 때 발언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선수들도 이제 그 정해져 있다 생각했었고, 두 번째도 이제 바뀌게 되면 누가 나올 건지 대충 예상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픽 정도는 이제 예상해서 이 선수가 나오면 이게 까다롭고 이 선수가 나오면 이게 까다롭다 정도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분리할 때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걸좀 많이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분리했지만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파헤법을 못 찾아가지고 게임이 계속 길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다니다가 패배를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이 경기 때 이제 블라디미르가 많이 까다로웠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역시 그 너구리 선수가 블라디미르를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막을까 생각을 하다가 벤 쪽으로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적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진영이 다시 또 바뀌는 거니까 이걸 다시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거기에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이 유리했던 상황이었는데, 기억으로 이제 상대팀이 이제 그래도 용을 안 주고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이거 싸움 뭐 피할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제 원브릭 선수가 좀 타이밍, 한 타이밍 빠르게 들어가서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거의 게임은 많이 승기를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서 핵심에 한 방을 딱 꽂으려다가 오히려 저희가 핵심에 한 방에 꽂힌 거죠. 그래서 많이 당황했다가, 그래도 침착하게 많이 유리하니까 바로 먹혀도 괜찮다고, 다들 멘탈 잡고 다시 하자고 이렇게 콜을 하면서 다시 해냈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포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온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글의 마음을 이해하면, 사실 이게 왜세 명을 딱 꼽았냐면 탑이랑은 조금 게임 자체가 많이 멀더라고요, 바텀이. 그래서 탑이랑 크게 게임이 상관이 없어서 하다 보면 이제 서포터 입장에서는 이세 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의 편, 이제 장기말을 어떻게 잘 써서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데, 이제 그 라인을 조금씩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포터는. 그 라인을 해서 그 라이너별로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조율을 잘 해주면 이제 게임이 좀 매끄럽게 잘 흘러가서 게임의 승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서포터로서 이제 원딜이나 정글한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플레이를 막 도와주면 이제 시야 먹을 때도 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잘 도와주고 이제 자연스럽게 시야를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야 먹는 방법만 배우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시야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포터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가나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패치 바뀐 걸 제대로 집중 탐구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완전 막 크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저 원래 좋아했던 예전 챔프니까 다시 해보고 싶어요, 빨리. 모로가나 챔피언이 정말 이제 서포터에 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상대팀을 견제해도 해줄 수 있고, 팀원을 지켜줄 수도 있고, 라인 푸시도 해줄 수 있고, 시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능력치 자체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막 쓰레쉬나 이런 거 만났을 때 공격적인 챔피언 만나면 수비력이 좀 딸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어서 균형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위험한 플레이도 안 해야 되고, 그렇다고 막 소극적으로 하면 또 챔피언이 안 살아나서, 이제 꼭그 챔피언이 좀 챔피언이 얼매이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로가나 할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잘 되는 것 같아서 챔피언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성향에 잘 맞는 플레이를 하시면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나이가 들면 피지컬이 떨어진다고들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롤을 시작한 게 제가 보통 이제 제가 24살 때 그때쯤 시작을 했거든요. 23, 24살 때. 그래서 사실 크게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딱 올해 들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피지컬이 방해되는 게 잠이 수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과음을 했을 때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술 먹는 걸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금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면 자기한테 안 좋게 생각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악이 되는 잠을 막 늦게 너무 늦게 자지 말고 뭐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서 정신 건강을 뭐 지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핀전은 오히려 다른 팀들과 다르게 제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지금 당장에는 2등이니까 저희가 꼭 이겨야 순위를 지킨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많은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제 저희 위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경기, 그리고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오히려 더 기대되고 재밌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와 좀그 친구랑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라인전 지기 싫어하고 엄청 공격적이고 그 친구가 이제 심리적인 싸움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잘하는 선수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맞게 안 밀리고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서로서로 해서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싶습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꼭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